이게 SH256 해시예요. 여기다 글을 쓰면 해시 값이 하단에 표시됩니다. 이게 해시예요. 이게 64자예요. 64. 이 URL은 PDF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사진은 늘 찍으셔도 돼요. 여기 있어요. 여기 표시돼요.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쓰면 자꾸 바뀌죠. 이게 규칙성이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1을 넣으면, 2를 넣으면 어떤 패턴을 보여서 움직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냥 완전 랜덤이에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네,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SH256 해시라는 표준 규약은 누가 만드냐면, 죄송해요. 제 이름을 잊었어요. 미국 NS 어딘가 뭐 거기서 인증을 한대요. 거기서 통신 규약을 만들더라고요. 규약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믿을만 하대요. 유치할 수 없대요. 유치할 수 없대요. 그래서 아주 믿을만 하답니다.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나올 수 있대요.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담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요. 200원을 줬어요. 그러면은 PC 값이 나오죠. 자, 여기다가 제가 해리포터 전권을 여기다 라이팅을 해도 PC 값은 64자 하나예요. 그러면은 이 값으로 만들 수 있는 해시 값은 이게 이 세상에 유일한 건 맞아요. 이 해시 값이 나오는 값은 이게 유일할까요? 아니겠죠. 얘는 많이 적을 수 있지만 얘는 64자가 더 보이니까 중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요 값이 아니어도 어떤 값을 넣었더니 우연의 일치로 요걸 맞을 수 있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요게 맞을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는데 그걸 찾아낼 확률은 거의 무한, 거의 천문학적인 숫자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현존하는 컴퓨터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찾아낼 수가 없어요. 네. 찾아낼 수 없어요. 다시. 요거랑 똑같은 값을 갖는 요거를 찾아내는 거는 지금 컴퓨터 과학으로는 찾아낼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계속 해볼게요. 해시가 뭔지 알았어요, 이제. 이걸로 블록을 만들어 봅시다. 블록에는 블록 넘버가 있어요. 얘는 첫 번째 블록이다, 두 번째 블록이다, 세 번째 블록이다. 이제 블록을 쌓는다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걸 하이트라고 불러요. 높이 값이에요. 높이 블록이 몇 번째냐 하고, 이게 한글에 있을 때 이상한데 넌스 값이 있어요. 넌스는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냥 아무개 값이에요. 그냥 아무 값이라 넣으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이제 아무 값이라 이렇게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고, 그리고 바디에다 텍스트를 담아요. 몇 개 들어간다고 했죠? 천 개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얘 세 개를 버무려서 해시 값을 뽑아내요. 이해되시죠? 네. 요 값이 두 번째 블록에 똑같이 가면 해시 값이 같을까요? 다르죠. 왜? 얘가 바뀌니까. 얘는 항상 바뀌잖아요. 2번, 3번, 4번 블록마다 바뀔 거 아니에요? 항상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점을 하나만 찍어도 해시 값이 바뀌어요. 이게 블록이에요. 그런데 이 넌스 값이 좀 이상하죠. 넌스 값은 이 해시 값의 0이야. 해시 값의 첫 글자가 0이 나오는 값을 여기다 써줍니다. 써줘요. 왜 0을 나오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퀴즈예요. 타투시가 만든 퀴즈니까 아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퀴즈예요. 한번 맞춰보죠. 제가 해볼게요. 풀어볼게요. 오, 금방 찾았어. 1, 2, 3을 넣으면 첫 글자가 0이 나왔어요. 그쵸? 이게 16빈 수니까 한 16번 하면 한번 나올 거예요. 0이 나오는 걸 찾아볼까요? 빵빵 나오는 걸 찾아볼게요.
되게 힘들겠죠. 16에 16 증수자 될 수잖아요. 포기할게요. 굉장히 힘든 거 느껴지시죠? 네, 포기할게요. 자, 9, 야, 9만 번 했어요. 9, 5, 0, 9, 4를 넣으면, 9, 5, 0, 9, 4를 넣으면, 우연의 일치로 그냥, 빵빵빵빵이 나와요. 빵빵빵빵이 나와요.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자, 이렇게, 빵빵빵빵을 나오는 이 넌스 값을 먼저 찾는 사람이 이 블록의 주인이 되도록 게임 룰을 만들었어요. 네, 게임이에요, 게임. 이 블록의 주인이 되는 거고요. 이 블록의 주인은 이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제가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면 이 블록은 제 거예요. 제가 만들어요. 제가 만들어요. 블록을 만든 사람한테는 고맙다고 비트코인을 12개 반을 줘요. 12개 반이면 얼마죠? 오늘 시가로 네, 1억 5천만 원이죠. 네. 요거 값 찾는 게 채굴이에요. 그러니까 채굴자들이 요거 값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 그러면 채굴자들이 하는 게 여기다가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4 넣어보고, 5 넣어보고 하는 거야, 그냥.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이거 하는 거야, 이거. 이게 채굴이에요, 이게. 채굴이에요. 어, 보상이 있으면 훨씬 빨리 풀려요, 여러분. 훨씬 풀려요. 아, 요번에는 좀 룰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채굴기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요.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이거 찾으면요. 실제 비트코인을 찾으면은 여기 계신 분 아무도 못 찾아요. 평생 찾아도 못 찾아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고 너무 어려우니까 평생 찾아도 이거 못 찾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꼼수를 낸 게 어떻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아니.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해보죠. 이 줄에 계신 분은 한 분씩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분단에 계신 분은 이 줄이 편을 먹는 거죠. 편을 먹어요. 그럼 여기 세 분이잖아요. 여기는 한 분이고. 그럼 어느 쪽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찾을 확률이 높겠죠. 이쪽에서. 근데 찾으면 셋이 나눠 먹으면 되죠. 그러면 보상은 여기 1억 5천인데 여기는 5천, 5천, 5천이잖아요. 그럼 결국 기대값은 똑같은 거죠. 확률이 높아지는 대신 내 보상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채굴자는 불특해요. 혼자 내가 다 먹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다 먹었다고 해서는 물론 찾으면 로또인데 찾으면 로또 이상이죠. 로또인데 찾을 확률이 없잖아요. 평생에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핑을 져서 찾습니다, 이걸. 그룹핑을 져서. 한 10만 명씩 모여요. 10만 명이 모여가지고 찾아요. 그러면 찾으면, 그걸 이제 10만 명이 나눠 먹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공평성이 좀 유지돼요.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컴퓨터를 켜놨고, 쟤는 낮에만 컴퓨터 켜놓고 밤엔 안 켰는데, 그러면은 켜놓은 시간에 비례해서 더 줘요. 정확하게는 계산 능력에 따라 주거든요. 나는 그래픽카드가 좋은 거고, 쟤는 그래픽카드가 안 좋은 건데, 계산한 만큼 보상을 더 줘요. 이쪽이 훨씬 낫겠죠. 훨씬 낫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채굴자는 이렇게 편을 먹어서 풉니다. 편을 먹어서 풀 때, 그냥 여러분 셋이 푸세요라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세 분 다 똑같이 1부터 넣는 거죠. 세 분 다 똑같이 1, 2, 3, 4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닌 거죠. 똑같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세 명이서. 그래서 이걸 주관한 제가 세 분께 범위를 정해드려요. 만 번 때 푸세요. 2만 번 때 푸세요. 3만 번 때 푸세요. 범위를 정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10만 명의 범위를 다 정해줘요. 정해주고 푸세요라고 해서 풀면은 이제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 10만 명을 모았잖아요.
그럼 전체 보상의 1%는 제가 먹어요. 이게 채굴풀, 이걸 풀 운영자가 이거 1%를 먹는 거고요. 진정한 승자예요. 지금 여러분이 손으로 계산해 보셨지만 어떤 느낌이 나세요? 쌀뜨기 없는 계산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지금 내가 몸값이 얼만데 여기다 지금 1넣고 2넣고 3넣고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게 채굴이고요. 실제 쌀뜨기 없는 계산은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전기세를 들여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이 채굴이에요. 채굴이에요. 참고로 제가 갖고 있는 그래픽 카드는 1초에 100만 번 계산하거든요. 1초에 100만 번 계산하는 거를 그래픽 카드 제가 1060 그래픽 카드인데 그 그래픽 카드 하나가 1초에 100만 번 계산해요. 그걸로 이 값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채굴기 한 대에는 이런 그래픽 카드를 6개를 꽂아요. 그럼 1초에 600만 번 계산하겠죠. 그걸로 비트코인은 감히 보존도 못하고 비트코인은 거기다 게임도 안 돼요. 게임도 안 돼요. 이더리움을 찾아요. 저는 비트코인은 더 어려워요. 이더리움을 찾는데 한 대 요거 요게 지금 120mm짜리 펜 4개인데 하나 둘 셋 4개인데 요거 하나가 한 300만원 해요. 채굴기 한 대가. 여러분이 TV에서 보신 채굴장은 구형 채굴장이에요. 그 막 공장에 막 쌓아놓고 그거는 되게 올드한 방식이고요. 올드한 방식이고요. 요즘 채굴장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래픽 카드가 6개가 들어가고 한 대가 얼마요? 300만원. 제일 싼 게 3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여기 채굴장이에요. 한 줄, 두 줄, 여기 제 거예요. 참고로 쫄딱망했어요. 쫄딱망했어요. 한 줄, 두 줄이 제 거고요. 제 게 하나에 6개씩 들어가 있으니까는 20개니까는 120개 그래픽 카드가 꽂혀 있겠죠. 120장. 지금 이 공간에 채굴기가 한 250대 들어가 있어요. 요게 한 딱 요기 요 클래스만 해요. 요 방만 해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이 250대를 돌리려면 굉장히 큰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이렇게 해요. 그래픽 카드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보이시죠? 다섯 개고요. 이게 아식이란 장비예요. 얘는 한 대에 500만원이 넘더라고요. 네, 얘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얘는 연산 능력이 아까 그 6개 합친 거에 1000배에서 3000배가 빨라요. 아까 그 제 거 그 300만원짜리 하나의 성능보다 300만원짜리보다 1000배에서 3000배가 빨라요. 그래서 얘는 비트코인 캐는데 투입되고요. 투입돼요. 그러면 저도 그 300만원짜리 장비로 비트코인 캐는데 투입되면은 하나도 못 캐요, 저는. 하나도 못 캐요. 성능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전 이더리움을 캐자. 우리나라인가요? 네? 우리나라는 아니죠. 아, 우리나라에요. 우리나라에요? 제 거예요. 전기세는요, 전기세는, 산업용 전기를 쓰면 싸다고 하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산업용 전기랑 일반 전기랑 별 차이가 없어요. 10%에서 15%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전기 원가로 따지면 한 달에 뭐 만 원도 차이 안 나서 산업용 전기 안 쓰고 그냥 일반 전기를 씁니다. 참고로 산업용 전기로 채굴을 하면 불법이에요. 산업용 전기는 산업에만 써야지 이걸 채굴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뭐 10% 아끼려고 불법으로 가진 않아요. 일반 전기를 써요. 참고로 이게 여러분 집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먹는 가전제품이 뭐죠? 냉장고. 냉장고는 게임도 안 돼요. 냉장고는 왜냐면 이게 되게 조금씩 오래 먹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먹는 거. 집에 저기 제일 많이 봤어요. 전자레인지 히터. 네, 좋아요. 전자레인지가 700에서 1000W거든요.
전자레인지는 전기 제일 많이 먹어요, 걔가. 근데 우리가 전자레인지는 딱 3분만 쓰잖아요? 3분 동안 쓰잖아요? 얘가 하나에 1000W 먹어요. 1000W 먹어요. 근데 그 전자레인지를 24시간 365일 켜놓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방에 그런 전자레인지를 250대를 넣고 24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냐면요. 장난 아니에요. 엄청 뜨겁고요. 여기는 전선 막 녹아나요. 녹아나고 제 참고로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비율을 들어드릴게요. 이 빌딩 한 층에 요거 7대를 놓으면은 전기 뻗어요. 이 빌딩 한 층에 7대 정도 놓으면은 7000W 정도 들어가면은 이 층이 뻗어요. 그냥 뻗거든요. 그래서 예, 수납공사도 해야 되고 힘들어요. 이거 한 대, 제가 친구 쪽이라서 말이 계속 좀 빠지네요. 이거 한 대 여기다 맡기는데 전기세 7만원에 자리세 3만원에서 10만원씩 내요. 10만원씩 내요. 저는 20대를 갖고 있었으니까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돼요? 200만원씩 내야 되잖아요. 한 달에 200만원씩 10개월 냈거든요. 2000만원을 냈을 거 아니에요. 2000만원 내서 채굴한 코인이요. 한 600만원 정도 나와요. 쩔딱 망했어요. 쩔딱 망했어요. 얘기가 길었습니다. 자. 채굴 감 오셨죠? 여기다 그냥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하는 게 채굴이고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하겠다고 한 국가 단위 정도의 전기가 소모되고 있어요. 한 국가 정도 단위에 전기가 소모되고 있고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짓이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거 블록을 가지고 체인을 만들어 볼게요. 체인을 만들어 볼게요. 브라우저는 무조건 싱글스레드로 돌아요. 브라우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는 어지간하면 싱글스레드로 돌아서 지금 클릭도 안 되고요. 저는 클릭도 안 되고 스크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면은 브라우저의 자바스크립트는 싱글스레드로 돌아요. 요즘 컴퓨터에 CPU 되게 많잖아요. 그래도 싱글스레드로 돌아요. 얘가 돌면 모든 게 멈춥니다. 클릭도 안 되잖아요 지금. 타이핑도 안 되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블록이 몇 개? 다섯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그 전 블록의 해시 값이 빵빵빵빵 1, 2, D, 7. 그 다음 블록 파티 된다고 했죠? 빵빵빵빵 1, 2, D, 7이고요. 얘를 버무려서 블록 넘버까지 버무려서 해시 값이 나와요. 빵빵빵빵 2774예요. 이게 똑같이 되겠죠? 빵빵빵빵 2774고 얘를 가지고 버무려요. 버무려서 다시 나와요. 이게 장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지금 장부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장부는 몇 명이 갖고 있어요? 30명이 갖고 있죠. 우리 반에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해커예요. 30명 중에 한 명 제가 해커인데 제 컴퓨터에도 이 장부가 있단 말이죠. 있단 말이죠. 제가 100원을 200원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꿀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남의 컴퓨터에 있는 걸 해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바꾸겠다는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해킹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빵빵빵빵이 아니에요. 그렇겠죠. 값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이 블록은 위조된 거예요. 위조된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해커가 바보가 아니니까 요거 바꾸면서 요걸 같이 바꾸겠죠. 요걸로 요게 빵빵빵빵 나오는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찾아봅시다.
여기다가 또 이짓을 해야겠죠. 이런 삭제를 해야겠죠. 해커가 제가 갖고 있는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요 값 찾는데 100만 년 걸려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요 값을 찾는데 제가 이거 찾는데 100만 년 걸려요. 100만 년을 걸려서 여기 빵빵빵빵이 나온 걸 찾는단 말이에요. 계산이 너무 어려우니까. 실제로 여기까지 빵이라고요. 근데 해커가 우연의 일치로 찾았다고 칠게요. 우연의 일치로 한 10분 만에 찾았어. 1분 만에 찾았어요, 이거를.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 블록은 희생되지 않았죠. 빵빵빵빵빵. 맞네, 얘는. 맞잖아요. 그럼 문제는 다음 블록이에요. 이 값을 여기다 복사했더니 얘를 가지고 버무린 해시 값이 또 빵빵빵빵이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왜냐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 바꾸면 뒤꿈까지 다 깨져요. 그럼 해커가 이것도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 짓을 또 해야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또 해야죠. 몇 년 걸린다고요? 100만 년 걸려요. 100만 년 걸려서 찾아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해커가 1번 블록을 바꾸고 싶은 거야. 이걸 600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뒤에 있는 블록 다 깨져요. 다 깨져요. 뒤에 블록. 그러면은 지금 다섯 개니까 500만 년 걸리겠죠. 100만 년, 100만 년, 100만 년, 100만 년, 100만 년 걸리겠죠. 근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왜 10분 만에 찾아지냐면은 한 수천만 명이 이걸 찾으니까. 찾으니까 우연의 일치로 10분 만에 찾아지는 거지. 해커가 혼자 찾으려고 하면요. 안 돼요. 못 찾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한 데이터베이스가 가져야 될 특징 100가지 중에 한 두세 개가 좋거든요. 블록체인이. 그 두세 개 중에 하나는 절대 해킹이 안 돼요. 절대는 진짜 절대 해킹이 안 돼요. 그거 하나 좋아요. 그거 하나. 절대 해킹이 되면 안 되는 자료는 데이터베이스 말고 블록체인에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 해킹이 안 돼요. 이렇게 봤고요. 아, 요게 실제 트랜잭션입니다. 제가 철수는 영희에게 100원을 줬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 트랜잭션은 요게 날아다녀요. 한번 볼까요? 블록 넘버는 712번째 블록이고요. 블록 높이에요. 몇 번째 블록이냐? 700번째 블록이래요. 그럼 누가? 얘가? 실명이 적혀있진 않겠죠. 지갑 주소가 적혀요. 얘가 누구에게 투, 누구에게 얼마를 밸류, 이게 이 이더리움이에요. 이 이더리움을 헌금했대요. 헌금할 때 수수료는 이만큼 들고요. 요 내용이 이렇게 요런 게 한 1000개 정도 들어가요. 비트코인에는 한 블록에 1000개 정도 담기면은 꽉 차요. 그래서 이게 실제 블록이고요. 질문 있으세요?